네, 반갑습니다. 서양검술협회 회장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술이죠. 실제로 일본도를 왼손으로 잡아서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야규 무네노리라는 일본의 대검호가 도쿠가와의 검술 사범으로 있을 시절에 본인이 가르치는 쇼군한테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되니까 쇼군이랑 이제 마주 앉아서 하는 말이 내 머리를 진검으로 실제로 내려쳐봐라 그랬는데 쇼군이 실제로 내려쳤어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쳐내서 심지어 제압까지 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약간 일화라서 만약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규 무네노리라는 검객 자체가 일본에서 검성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인물이었고 복록으로 무려 1만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록 1만석이면 현대 기준으로 연봉 30억 정도라고 하네요. 여튼 일화는 이렇고 현실에서 가능한지 한번 직접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검이더라도 제가 맨손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살이 까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하는 정도의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내려뱉는데 당연히 칼 나를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칼의 면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성공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칼의 면을 잡은 뒤에 뺏어서 역으로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내려치다가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숙련되신 분한테 내려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의외로 성공률이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맨손으로 상대방의 칼을 잡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깊게 파고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뵐 수 없는 지점으로 이동해서 제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수를 이용해서 제압을 할 수도 있겠죠. 기술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본 고류 무술의 시라하돌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배기를 내가 양손으로 낚아채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1%라도 늘리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